캐럿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입니다. 지금 이제 스케줄을 끝나고 이제 서울 올라가고 있어요. 준비했는데. 아, 이거 풀어서 그래. 잠시만요. 아, 야, 가도 돼. 아, 요즘 차는 안전 벨트가 참 잘 돼 있어요. 됐나? 아, 됐다. 아니, 안전벨트를 했는데 이거 여기 옆에 자리 비었는데 여기 안전벨트 이거 안 돼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네. 안전벨트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귀신 아니냐고요? 귀신 아니죠. 데자뷰. 맞아요. 제가 어제도 똑같이 이 옷을 입고 퇴근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스케줄을 하면은 거의 이제 와서 옷을 갈아입으니까 스케줄 할 땐 좀 편안한 옷을 좀 자주 입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저께 그냥 벗어놨던 거 그대로 입고 2일 뒤네요, 컴백이. 진짜 그 구석순 오늘 그 8시에 인더숲 2 뭐 나온다 해서 8시 전까지밖에 브이앱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는 길에 그냥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승관이랑 도겸이랑 원래 옆에 애들이랑 같이 타기로 했었는데 애들 거기서 밥 먹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입맛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갑니다. 순영이 머리 기르세요. 네. 왜 입맛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평양냉면이 요즘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입맛 없을 때 그냥 탁 먹으면은 그냥 삼삼한 게. 어? 순영아, 모넥 형들이 고잉셉 나오고 싶대. 그래요? 저희는 모넥 형들 완전 환영이에요. 모넥 형들이랑 모넥이하러 한번 가야 되는데. 아, 형들이랑은 워낙 뭐 만나면 안 어색해서 거의 뭐 특히 뭐 형원이 형, 주원이 형 뭐 이렇게는 뭐 너무 좋죠. 구석순 팬덤명 떡튀순 어떠냐고요? 원래 떡순티 아닌가? 떡튀순인가?
치순. 그러니까 순만 그 겹치는 거잖아. 순만 부석순에서. 그러니까 순만 살아남았어. 10시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 같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아 맞다 어저께 그 어제 광화문에서 한 무대는 아마 당장은 못 보실 거예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인데 좀 나중에 네 나오는 거라서 너무 당장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모션이 좀 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하는 거를 전 좀 원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기대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질질 끌면은 좀 지치니까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그 아 너무 이제 기다리다 지칠까봐 허랑이 이거는 조금 나중에 그냥 잊고 있다가 이게 그거구나 이러면 될 것 같고 부석수는 네, 너무 기대해주시면 되고 오늘 원우가 인스타 사진 올린 것 같은데 작업실에서 여러 멋진 작품들이 지금 세븐틴 멋진 곡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지금부터 말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일단 또 팬미팅도 있잖아요 3월에 팬미팅도 하고 또 이제 저희도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서 또 나와야 되니까 천천히 기다리세요 천천히 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프로모션이 좀 길면 좀 긴 빠지지 않아요? 저는 좀 그래가지고 그 팬분들이 느끼실 때 혹시나 캐럿분들이 느끼실 때 그쵸. 아, 괜찮은 분들도 있고, 저랑 똑같은 생각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뭔가 타이트하게 빡빡빡 해서 빡 나오면 너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좀 의견을 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 모두가 그렇듯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일단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에. 그들의 상황도 있을 거고 네, 그걸 다 이해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의견인 거지. 저는 플레디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 캐럿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또 멤버들 의견도 너무 이제 좀 잘 들어주시고 비밀인데 다 알겠지만 올해 세븐틴 동생 그룹이 나와요. 우리 애들 정말 잘해요. 제가 나중에 꼭 소개시켜드릴게요. 어제 그 광화문에서 그 퍼포먼스 촬영하는데 애들이 응원와가지고 그 애들이 그 단체 사진 찍었는데 제가
회사한테 이거 저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이제 이랬는데 회사에서 너무 말려가지고 애들은 형 올려주세요 막 이러고. 아 근데 우리 애들 네 남자애들 남돌 여돌? 남돌입니다. 저희 다음 거의 세븐틴 이후로 한 8년 만에 나오는 보이그룹. 이것도 제가 너무 미리 말하네요.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나중에 천천히 언젠가 아 맞다 호시가 저때 저 말했었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애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저보다 한 10살 어린 애들 순으로 빽빽이고 예 네. 그쵸 한 7살에서부터 한 10몇 살 이렇게 11살 막 이렇게 차이나는 애도 있고 요런 얘기가 제일 재밌지 않아요? 이 그쵸 완전 아가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재밌지. 아, 내가 이제 이 얘기 했다고 이제 또 회사에서 또 카톡 한 번씩 이제 온다고 이제. 전 또 근데 저만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도 다 아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또 말할 순 없죠. 아직은. 맞아요. 다 이미 알고 있으셨잖아요. 23년에 남들 나오는 거. 우리 세븐틴 동생들. 저는 아 이제 그만 말해야겠다. 너무 또 말하면 안 되니까. 아 이제 부석순이 이제 부석순이 한 이틀 후에 정식 피지컬 앨범으로 이제 나오는데 물론 거침없이란 디지털 싱글로 이제 데뷔를 했지만 저는 이번이 진짜 데뷔라고 생각합니다. 4세대 아이돌로서 부석순 4세대 아이돌로서 뉴진스 르세라핌 분들의 질주를 받고 저희 부석순이 4세대에서 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순은 4세대 아이돌입니다. 깔깔깔 4세대 여기 아 18년도인데 왜 4세대냐고요? 그냥 23년도로 하죠. 정리 딱 깔끔하게 정식 피지컬 앨범 내는 거니까 부석순 4세대예요. 앞으로 4세대라고 해주세요. 4세대에서 우리가 이제 부석순 간다. 다들 긴장해라. 부석순 완전 MZ세대에 MG 아이돌 터널 안을 들어왔어요. 먹었냐고요? 저는 밥 이따 가서 먹으려고요. 내일 뭐 하더라?
구석순 팬덤 명을 뭐라고 할 거냐고요? 글쎄요, 그거 아직 생각을 아예 안 해봤는데.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 글쎄요. 입맛이 싹 도는 거는 확실히 저는 한식이 제일 싹 도는 것 같고, 뭔가 입맛 없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담삼한 거. 물냉면, 아니 그 전 요즘 평양냉면이 너무 맛있어요. 그냥 깔끔하고 시원해가지고. 요즘 막 어떤 뭔가 이런 맛을 느끼고 싶지 않은 때가 오더라고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좀 약간 요즘에 좀 입맛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거 막 주워 먹고 그냥 스케줄 나와서, 아니면은 진짜 평양냉면 먹고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아주 듣기 좋아요. 7PM 완전 저도 딱 듣자마자 완전 긴긴 하루 지나 우리 둘이 만나 농담거리게 지친 하루를 한잔 밤이 너무 빨리 온다 시간아 멈춰라 Be here with me Meet me at 7 and stay till 11 but won't go to bed then 뭐지? 그건 2절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일과 사람 관계 밥 먹고 나면 스르르 눈 감기는 너의 모습 궁금해 너의 하루가 궁금해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수학 문제처럼 풀지 못해도 우리 사이의 공식 기억이 있어 바로 7시에 만나 약속 장소라 뭔가 세븐틴 앨범이었으면 좀 많이 부담됐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공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구석순 앨범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비밀스럽지 않아서 참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세븐틴 너무 좋고 화이팅해야지도 너무 좋고 런치도 진짜 좋아. 런치가 아마 작곡진이 이제 외국분들이고 저희가 처음 그렇게 우지랑 범주 형이 작곡을 담당 안 하고 그냥 곡을 받아서 이 노래 좋은데 이제 하고 거기다 다 같이 가사를 쓴 거거든요. 런치도 되게 좀 독특해요. 런치가 은근히 노래가 어려워요. 그런 내 결론은 다 좋다.
원치 팝송 같다고요? 네, 완전 좀 가사 쓸 때도 굉장히 좀 평범한 단어들로 안 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더 약간 뭔가 그 원곡의 느낌을 좀 살리면서 너무 한국적인 가사들로 가면 또그 고유의 그 향이 빠질까봐 좀다 같이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가사를 쓴 거예요. 다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너 뭐지? 당연히 날 보고 있겠지. 라볶이 먹는 사람이 있어? 맛있겠다. 와, 나는 진짜 평양냉면이 싹 땡겼다. 아, 엽떡 먹는 사람 있구나. 나 엽떡 잘 못 먹어. 너무 매워서. 저는 흔히 그 맵찔이라 하죠. 저는 맵찔입니다. 맵찔, 맵찔. 티켓팅 연습 중이신 분이 있네요. 티켓팅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연습하는 건가? 베이징 덕 드신 분도 있고, 베이징 덕 진짜 맛있잖아요.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던데, 콕 소스 다 찍어가지고. 아, 연습용 게임이 있다고요? 그 티켓팅? 하시는 분도 있고. 맥주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춤 연습하시는 분도 있구나. 인더숲이 이제 어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더숲이 JTBC에서 나오나? 오늘 8시에? 8시에 어디서 나오는 거지? 미버스? 미버스에서 나와요? 아, JTBC는 내일 나오고 우리 유버스에서 나오는구나. 너무 어렵다. 아, 유버스는 돈 내야 되는구나. 그거 인도수 그러니까 한 편당 돈을 내는 건가? 어떻게 되지? 묶음으로 돈을 내는 건가? 한 번에 다?
전체로 결제하는 거야. 그러면은 8시에 이제 인도숲을 하잖아요. 뭐 미버스로 이렇게 봐. 그러면은 8시가 지나면 못 봐요? 아니면 결제한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있는 건가? 아, 계속 소장해서 볼 수 있다고? 아, 다행이다. 요즘에는 별의별 컨텐츠가 진짜 다 있어, 그죠? 그쵸,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회사에서 내는 거고 우리가 찍는 거긴 한데 잘 몰라요. 흔히 말하는 요즘에는 진짜 덕질이라 하잖아요. 덕질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래요, 요즘. 내가 지금 너무 그 이런 말 하면 웃기긴 한데 대단해요. 걔네들 콘서트도 이렇게 티켓팅해서 오고 팬사인회는 어떻게 응모하는지 난 그 응모하는 방법도 몰라. 잘 팬사인회도 응모해서 오고 심지어 인더숲 결제도 하고 보석순 앨범도 사야 되고 굿즈도 또 사야 되고 팬미팅 굿즈도 나오고 그것도 사야 되고 또 콘서트 하면 콘서트 굿즈 사야 되고 또 멤버십 뭐 나오면 멤버십도 사야 되고 또 포토북 나오면 포토북도 사야 되고 또 뭐야 또 뭐 나와야 돼. 시즌 그리팅 나오면 시즌 그리팅도 사야 되고 앨범 막 5종 나오면 5종 다 사야 되고 포토카드 모아야 되고 덕질 쉽지 않다. 나는 내가 촬영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MD 다 찍고 막 MD 찍고 포토북 찍고 시즌 MD 찍고 막 무슨 뭐 언제는 뭐 팬미팅 MD 콘서트 MD 뭐 이렇게 찍잖아요. 와 저희도 찍으면서 아 이거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냐고 캐럿들 이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회사 소속이니까 이제 또 기본적인 그 회사가 원하는 이제 뭐 것들은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긴 하는데 진짜 네. 하, 참 이런 말 하긴 좀 제가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그 비용의 퍼센테이지를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아 참 진짜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널 위한 거든. 아휴. 너무 무리해서 안 사셔도 돼요, 진짜로. 캐럿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항상 고맙고 진짜 참 이게 진짜로 이게 약간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니까 좀 더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팬분들, 우리 캐럿분들을 캐럿분들과 관계가 좀 더 인간 대 인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연예인 막 이게 아니라 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인지라 각자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진짜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럴 때 진짜 캐럿분들 생각을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저들한테 우리 캐럿들에게 캐럿들이 날 좋아하는데 내가 창피한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무대에서나 뭐 진짜 막 MD 이런 거 촬영 솔직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그냥 눈 이렇게 딱 뜨고 진짜 뭐 안 마시던 커피도 마셔가면서 이제 커피 자주 마시지만 그렇게 막 끌어올려서 막 하고 아이돌과 팬의 관계가 시소 타는 것 같다고요? 시소?
민낯토시가 더 좋아. 지금 나중에 민낯으로 한번 올게요. 아, 이제 한 5분 뒤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보고 싶고 우지가 뭐하노라고. 스님 지금 부석순 뭘 촬영하고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지훈아 작업실이니? 열심히 해. 어디니? 또 곡 쓰고 있니? 지금 요즘 세븐틴 앨범 때문에 정신 없거든요. 우지가 저거 쓰고 나갔나 보다. 아, 그렇지, 정신 없지. 얘가 부석순 앨범도 계속 작업하고 세븐틴 것도 지금 작업하고 써놓은 게 엄청 많아요 지금이가. 항상 말하지만 가수로서 그 타이틀곡으로 나올 때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노래로 나오는 거는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노래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나온다는 거. 네. 아, 여러분 저는 이제 또 10분 뒤에 이제 인더숲 2도 있고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